안녕하세요. 제이의 투자 다이어리. 오늘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요새 이렇게 많이 하길래 저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독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3일부터 오늘이 8월 지금 8일인데 8월 7일까지 한 주간 나왔던 리포트를 토대로 제가 관심 있게 또 지켜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보면 대림산업이라고 대림산업 이 종목은 현재 많이 평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이게 건설 쪽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지금 리포트가 나온 게 하반기에는 건설 그리고 SOC 등 부동산의 공급을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건설업을 아마 조금씩 부양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이미 가격이 많이 좀 빠졌다기보다는 횡보 중이어서 어느 정도 변곡점을 지나서 목표가는 보통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금은 확실히 저평가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외국인들도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아마 개인들도 여기 보시면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게 8만 1600원, 요게 7월 13일이 최저점인데, 그 사이를, 기관들이 매집하면서 좀 올라왔고요. 기관이 다시 외국인하고 털면서 가격이 내려왔는데, 글쎄요, 이게, 하반기부터 3분기가 턴어라운드 되고, 아마, 4분기부터는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꾸준히 한번 관심 가져볼 종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효성화학입니다. 이 효성화학은 얼마 전 리포트가 나왔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3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기관은 어느 정도 최근에 수급을 뺀 상태이고요.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잠깐만요. 외국인이 여기서 요날 들어왔네요. 요날 8월 6일 날 8월 6일 날 10만 원에서 와. 10만 원에서 시가가 10만 3천 원이었는데 고가가 11만 5천 원이요. 6% 정도. 근데 마지막에 종가는 11만 1천 원으로. 와, 11만 1천 원이네. 많이 올렸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시가는 11만 500원이었고, 고가는 11만 3500원까지 갔지만, 종가는 11만 1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화학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저도 리포트를 읽어봤지만, 이 종목이 과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깊게는 파악하기가 쉽진 않겠더라고요.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욱더 공부를 해 가면서 이 화학 부분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긴 한데, 일단 눈에 띄는 이 리포트, 좋게 보는 리포트들이 꽤나 나와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면 개인들이 6월 달부터 7월 달 꾸준히 지금 매집을 한 상태고요. 이번에 5% 6% 정도 올랐을 때 개인들은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을 많이 매집하면서 수급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상의 목표가는 보통 15에서 17만 원짜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정도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외인이랑 기관이 일단 들어왔다는 신호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아마 재무 상태는 보통은 제가 다 괜찮은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소개하는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은 종목이라 재무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학 종목도 또 괜찮은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도 목표가는 지금 좀 좋은 상태예요. 한 5천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등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횡보하고 있는 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은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은 좀 매도하고요. 기관도 좀 매도하는 상태에서 개인이 좀 많이 좀 들어온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으로 보고 일단은 지켜볼 생각이에요. 하반기엔 또 건설이 좋게 보여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 5일자로 보면은 슈피겐코리아라고,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한번 했었었는데, 휴대폰 케이스, 그 다음에 에어팟, 그 다음에 그 블루투스 같은 용품들 케이스를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존을 통해서 대부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이폰이 SE2가 출시가 또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내용들 중에 하나는 성공적으로 인도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크게 한번 매출을 증액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워러블이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 애플 워러블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에어팟이나 에어팟 2 이런 제품의 그 케이스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는 따로 나온 건 없는데, 예전에 최고가가 86,300원이었고요. 지금은 66,500원까지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상태에서 다시 금액이 82,600원, 최근에 5월 23일이네. 그리고 나서는 좀 내려온 상태긴 한데, 요것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자회사로 이제 슈프겐 뷰티라는 것을
공시했다 합니다. 최근에 공시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앞으로 뷰티 쪽도 한번 발판을 삼아서 진출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보자면은 F&B 동원 요 종목 참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동원 F&B 근데 리포트 상으로는 목표가가 거의 28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도 나와 있어요. 음식료 관련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잠깐만 동원 F&B 나오면은 보면 지금 거의 저점 형태에서 들어가 있긴 해요. 최근이 17만 5천 원이 최저점이었고, 개인들은 꾸준하게 지금 매집 중입니다. 보면은 개인들이 꾸준하게 매집 중이고, 여기 저점 찍었을 때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매수했네요. 계속 매수했다는 것에 약간은 좀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면 요 지점 보이시나요? 요 지점 8월 4일이 변곡점이었던 것 같은데 8월 4일 날어 8만 어 아니죠 18만 7천 원까지 고가 찍으면서 그때 좀 갭상승 했을 때 아마 개인들은 좀 팔고 기관 들어오고 외국인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다시 들어올 때이 파란 음봉을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개인을 털어내고 나중에는 조금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 종목이 언제 튈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주시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식음료 부분에 좋은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 위협도 좀 괜찮다고 나오더라고요. 보면 매일 위협도 8월 3일 날이 최저점이었네요. 83,000원. 꾸준하게 지금 내려가는데, 주의 깊게 볼 거는, 뭐, 요런 거겠죠? 외국인이 살짝 들어왔다는 거. 살짝 들어왔다는 거. 요런 게좀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 그 리포트에서 좋았던 내용은, 내년 7월까지는 원유 가격이 동결이 되었다. 그거는 이제, 원가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로 중장기로 봤을 때는 21년을 봤을 때는 매수가 유효하다고 나타났었고 퍼가 7.8배로 꽤 낮다고 나오 있긴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산업 섹터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매일 유업이라는 회사가 어떤 성장성이 있을지,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 동결, 그리고 저가 매수일 수 있는 퍼가 낮다는 건데, 일단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매집을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리포트에 지금 가장 핵심인 종목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리포트 상에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번 주에는 소개를 못했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전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2차전지 아마 그 전해질 쪽이었던 건가? 하여튼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앞서 본그 다른 종목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참이 2차전지 아쉬운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야 될지 다시 좀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쉽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오르기도 했고, 그게 많이 올랐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 기업 밸류에이션이 더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것 같긴 한데, 9월에 그 배터리 데이라고 아마 테슬라에서 또 엄청난 이야기 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것 같아서 우리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섣불리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나 더 말씀 한 종목 더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전력. 한국전력. 이 종목도 지금 어느 정도의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엄청 많이 샀네. 개인들이. 지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이지만, 솔직히 개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는 쉽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상 보면. 그래서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나만 더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이번 주 유튜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한번 볼게요. 아프리카 TV 목표가는 지금 한 7만 원 후반대로 리포트는 여러 개로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불법적이고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은 BJ들이 많이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계속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개인 방송이나 개인 플랫폼들이 공중파나 텔레비전보다 좀더 힘을 내는 그런 그 현상들은 앞으로 더욱 더 가세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5G가 연내에 더 많이 기지국이나 이런 통신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프리카 TV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이 저점인 건 확실한 것 같으니까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수급에서 신용. 신용이 뭐 그렇게 높지 않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높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한 종목이 총 9개예요. 보면 아프리카 TV, 한국전력, 이녹스, 내일, 동원 FNB, 슈핑 코리아, 대우건설, 효성화학, 대림산업.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제가 이제 리포트를 보고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공부하고 저의 관심주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보고 매매하시진 않으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되고요. 여러분들도 주식 공부 꾸준히 하셔서 이렇게 좋은 장에 아주 좀 많은 수익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올한해좀 진짜 괜찮은 수익 내면은 제 계좌도 한번 어떻게 할지 다른 고수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계좌를 오픈해서 수익률도 한 번씩 보여드리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한 주간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